잠시 후 여러분은 제야에 있던 사림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한 훈구 세력과 어떻게 대립하였는지, 그리고 두 차례의 사화가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한 급진파 사대부 계열인 훈구파는 세조의 집권을 도우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부국 강병과 중앙 집권을 추구한 훈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관대하였고 실용적 유학을 추구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시해 조선 초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지주가 되고 상공업을 독점하는 등 막대한 부를 쌓았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으로 물러나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쓰며 정몽주, 길재 등 온건파 사대부의 학통을 계승한 사림들은 경기, 충청 기반의 기호 지방과 경상도 지역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로 중소 지주 출신이었던 사림들은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고 향촌 자치를 지향하며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유교의 기본적 철학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경학을 중시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천시하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격하였습니다. 15세기에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웠던 훈구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뒤이어 왕위에 오른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인 사림을 등용하였습니다. 이때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사림은 주로 영남 출신의 김종직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종의 노력으로 훈구와 사림은 세력 균형을 이루었으며 국가적 편찬 사업과 문물 정비에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과 삼사의 언관직에 임용되어 언론 활동을 한 사림들이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정치 개혁을 주장하자 두 세력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성종에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세력과 사림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언론 활동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사림 세력을 탄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훈구 세력들은 김일손이 사초에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사림들을 축출하는 무오사화를 일으켰습니다.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초나라 의제의 죽음을 기리는 내용이었으나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기리는 의미로 해석되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이었던 연산군은 이에 자극을 받아 1498년 이와 관련되었던 살인파를 제거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무오사화라 부릅니다. 전하기를 지금 김일손이 사초의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실었도다. 대간 홍문관으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산군 일기를 통해 무오사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하였고 김굉필, 정여창은 유배되었으며 김일손은 능지처참을 당하는 등 많은 사림이 중앙정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6년 후인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투기로 인해 폐비되고 사사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관계된 훈구 세력과 사림들이 제거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갑자사화라 부릅니다.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 의논에 참여한 자와 존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자를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 죽은 자는 그 시체를 베고 가산을 몰수하였으며 그 가족이나 친족은 연좌하였다. 살아있는 자는 매로 때리며 신문한 후 멀리 귀양 보냈다. 이와 같이 연산군 일기를 통해 참혹하였던 갑자사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되자 신하와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훈구 세력은 1506년 연산군을 축출하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기록.